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이 40%에 육박하는 등 선거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각 정당들은 강원도에서 승리하기 위한 판세 등을 분석하며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강원도민은 5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. 투표율 38.42%로 강원도 유권자 10명 중 4명 정도가 미리 투표한 셈입니다.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의 강원도 투표율은 74.3%.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이어져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80%를 넘길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.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안심투표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하시어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대통령 선거가 워낙 박빙으로 치러지다 보니 정당들마다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쏟았고 그만큼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각 정당들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강원도의 판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침묵했던 20, 30대 여성들의 투표가 늘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윤석열,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역풍이 거센 가운데 최근 세 차례 TV 토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인물론이 부각됐다며 강원도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50조원을 마련해서 지난 2년간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강원도민들의 지지율 60%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외가인 강원도와 연고가 있는 데다 지금까지 영동에서 지지세의 흐름이 좋았다며 영서 지역에서 득표율 50%를 넘긴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새로운 풀을 새 부대에 다 품을 때가 됐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을 믿읍시다. 선거 유세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무박 3일 유세 총력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48시간 총력, 투표 동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.